사물함, 수화물, 금고 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200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걸 매일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이 물건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조합 잠금 장치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조합 잠금 장치는 20개의 내부 및 외부 요소로 구성됩니다. 수리나 교체 없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거의 모두 스테인리스 강철로 만들어졌고 부식을 견딜 수 있도록 코팅이 되어 있죠. 자물쇠 안을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시도해볼까요? 성공! 자, 여기 뭐가 있죠? 잠금 장치의 내측 케이스는 모든 내부 구성 요소의 집이며 이 중 5cm보다 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레버입니다. 바로 여기 특수 지지 기둥이 위에 있죠. 디스크 샤프트도 있는데 이 주위로 조합 디스크와 나일론 스페이스 축이 있습니다. 내부 디스크 스프링은 조합 디스크를 장력 상태로 유지해서 조합을 다이얼 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일반적인 조합 잠금 장치에는 캠이 3개 있습니다. 앞은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또한 잠금 케이스 내부에는 걸쇠 칼라와 걸쇠 색임 눈에 맞는 빗장이 있습니다. 걸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U자 모양의 금속 막대는 올바른 조합을 누르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걸쇠는 잠금 장치의 부품으로 후면 커버 조합 다이얼과 함께 잠금 장치의 외부를 구성하고 있죠. 어떻게 모든 장치들이 함께 작동하여 물건들과 어쩌면 비밀까지도 안전하게 유지하는 걸까요? 주 아이디어는 걸쇠를 두 위치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걸쇠가 내려가면 모든 것이 잠기고 올라가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이는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두 회전할 수 있는 레버 덕분에 가능하죠. 레버에는 얇은 금속 조각도 붙어 있습니다. 당기는 힘 때문에 레버는 계속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바로 여기 작은 혹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며 완전한 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잠금 장치의 또 다른 중요한 선수는 레버의 빗장입니다. 레버 안쪽에는 스프링이 숨어 있습니다. 걸쇠가 내려가면 빗장을 미는데 이는 걸쇠의 홈에 완벽하게 들어맞죠. 자물쇠를 열려면 걸쇠가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걸쇠가 이동하면서 빗장이 회전합니다. 걸쇠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레버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튀어오릅니다. 걸쇠가 아무리 자물쇠를 잠그고 싶다 해도 걸쇠의 이음고리가 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죠. 이음고리는 걸쇠와 함께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바로 그 위에서 멈춥니다. 잠금 장치에는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레버가 회전할 수 있을 때만 걸쇠가 나오는 거죠. 이는 드라이브캠 덕분입니다. 자물쇠 뒷판에는 성형된 샤프트가 있는데 이 샤프트는 와셔를 사이에 두고 스프링을 연결한 거예요. 스프링은 이 부품들을 하나로 묶어주죠. 1번 캠은 다이얼에 딱 맞게 조형되어 있고 다이얼이 회전할 때만 회전합니다. 2번, 3번 캠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각각의 캠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고 적어도 한쪽에는 이가 있습니다. 세 개의 캠이 모두 정렬되면 레버가 회전하고 걸쇠가 위로 올라가면서 잠금 장치가 열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캠의 숫자는 4개, 5개, 심지어 10개 이상도 가능해요. 그러면 정말 요새 같은 자물쇠가 되겠죠. 하지만 더 많은 캠은 더 많은 조합의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물쇠를 여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물쇠처럼 3개의 캠이라면 충분할 거예요. 조합 잠금 장치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실 거예요. 먼저 3개의 캠을 올바른 위치에 놓기 위해서는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두 바퀴를 돌려 첫 번째 숫자에 맞춥니다. 모든 캠이 이동할 거예요. 그런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첫 번째 번호를 지나 두 번째 번호로 이동합니다. 이제 첫 번째 캠만이 움직입니다. 첫 번째 숫자를 넘기면 첫 번째 캠의 2가 두 번째 캠의 2를 잡고 둘은 같이 움직이게 되며 두 번째 캠이 세 번째 캠을 정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세 번째 번호로 맞춥니다. 첫 번째 캠만이 움직일 거예요. 세 개의 홈이 모두 한 줄이 되면 자물쇠를 열 수 있습니다. 세 단계가 모두 중요한데요. 조합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세 번 돌려 이전 조합을 지워야 돼요. 됐습니다. 전 11, 29, 17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조합과 숫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캐리어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쨌든 다이얼을 움직일게요. 9, 10, 11. 좋아요. 자물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3번 캠은 지금 제자리입니다.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릴게요. 1번 캠과 2번 캠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3번 캠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29입니다. 2번 캠, 3번 캠이 한 줄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번호인 17번을 맞추기 위해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끝났습니다. 이제 3개의 캠이 모두 정렬됐어요. 레버가 움직이면 걸쇠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짜잔!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 안에 있는 걸쇠를 다시 밀면 자물쇠가 잠기고 다시 회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잠금을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조합 잠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됐으니 몇 가지 더 인기 있는 잠금 메커니즘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물쇠. 자물쇠는 쉽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 잠금 장치입니다. 자물쇠는 콤비네이션 잠금 또는 열쇠를 사용할 수 있죠. 콤비네이션 잠금 장치처럼 자물쇠는 어떤 표면에도 붙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잠깁니다.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항상 U자 모양의 족쇠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건 원한다면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보안 기능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통 창고나 다른 보관실 문에서 사용하죠. 캠록. 이것도 아주 간단한 자물쇠라 금고를 위해 이 자물쇠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자물쇠는 열쇠를 넣고 돌리면 열리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금 장치의 모양은 평평하거나 관형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편지함, 사물함 또는 캐비닛에 설치됩니다. 데드볼트 잠금 장치. 데드볼트 잠금 장치는 안정적이고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해 외부 문에 자주 설치됩니다. 자물쇠 안에 기둥이 있고 외부에 열쇠 구멍이 달린 문을 기둥이 직접 통과하는 잠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열쇠를 삽입하고 돌리면 기둥 내부의 볼트가 문틀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금니다. 기둥이 하나 있으면 외부에서 문을 열 때만 키가 필요합니다. 기둥이 두 개라면 집 밖으로 나올 때도 열쇠가 필요할 거예요. 문틀에 삽입된 금속판은 메커니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배럴 볼트. 배럴 볼트 또는 슬라이딩 볼트는 문 내부에만 사용됩니다. 확실히 가장 안전한 잠금 장치는 아니지만 한 문에 두 개를 설치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주죠. 가장 중요한 부품은 문에 들어가는 원통형 볼트 및 볼트가 들어가는 문틀의 소켓입니다. 체인 잠금 장치. 체인 자물쇠는 배럴 볼트와 비슷해요. 주요 부품은 문 위에, 걸쇠는 문틀에 있습니다. 두 볼트의 주된 차이점은 체인 잠금 장치에는 기둥 볼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체인만 있는 거죠. 네, 문을 약간만 열어 밖에 누가 있는지 보고 들어오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자잠금 장치. 전자잠금 장치는 잠금을 해제할 때 물리적 열쇠를 쓰는 대신 키패드나 특수 카드를 입력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으로 잠기고 때로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에서 원격으로 잠금을 해제해서 사용자가 집을 비울 때 다른 사람이 들어오도록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예요. 이제 행운을 꽉 잡아두는 자물쇠를 보신다면 놓치지 마세요.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다른 영상들도 준비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